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국민 동포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 국민이 다 같이 지키는 3.1절입니다. 나는 먼저 이 위대한 민족운동을 기념하는 3.1절을 수도 서울을 떠나서 국토의 난천 부진 부산에 와서 두 번째 맞게 되는 데 대해서 전 국민과 함께 공안과 분노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작년 3.1절을 부산에서 기념할 때에 누구나 금년 3.1절을 또다시 이 부산에서 맞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전혀 하였습니다. 작년 3.1절 이래 이 1년 동안에 우리는 역사상 일식이 없던 수란을 떠왔습니다. 1년 동안에 전선에서는 수다한 애국 군인과 경찰들이 동국의 독립과 동포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졌고, 무방의 국민, 더욱 집을 불태우고 그날 그날의 호구의 길이 없는 이란민들이 남한 각지의 범람 황황하게 되었습니다. 무방 국민들은 모든 고난을 참으며 전쟁에 온갖 힘을 집중하고, 전선 군인들은 눈보라치는 산악에서 은밥댕이를 씹으며 우리와 싸우고 적과 싸우고 있건만은 아직도 위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반도를 소평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국토 통일의 희망이 적은 판문점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 한 번 이 3.1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이 진행된다 하여 또 그대로 정전될 여부도 문제인 데이와, 설사 잠정적으로 정전이 된다 하여도 공산제국주의의 침략은 어느 때나 그 무리들에게 무리한 배를 타서 다시 침략하여 올 것이니까, 전선에 섰는 무장동지들은 일순간이라도 무기를 놓을 수 없고, 우방의 국민 여러분도 일순간이라도 윤투정신의 무장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침략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략하기에 가장 허술하고 허약한 곳을 택하는 것이고, 이렇게 침략하여 보아서 도저히 그들의 야망을 성취할 수 없을 때에만 그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침략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침략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적인 행동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3.1절 얘기를 하다가 많은 변화정세의 비판과 당내 대책에 기울어진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3.1운동 그 자체가 우리 국민으로 보아서는 한계의 조국방복운동인 동시에 전 세계사로 보아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기판이었던 것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3.1운동 당시는 연합국 민주주의가 독일의 군국주의를 사도하고 그 조류가 전 세계적으로 흥대하였을 때이니만큼 우리 국민은 이 거대한 조류를 타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각 민족 자결의 대의 아래에서 적수공권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향해 용감히 항쟁하였던 것입니다. 그 운동은 30년이라는 긴 동안에 불기찬 투쟁이 계속되다가 전 세계 민주주의가 패시스트를 사도한 정의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는 분쇄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앞에는 일란이 타자 일란이 또 닥쳐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간 뒤를 이어서 소련의 공산독재 제국주의가 강점과 침략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국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 당시의 민주주의의 대의 아래에서
제국주의와 싸워왔. 오늘 이 시간에도 민주주의의 대위 아래에서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일본으로부터 소련으로 바꾸어졌을 뿐입니다. 이 중대한 국난을 당해서 우리들 사이에는 3.1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3.1 정신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의를 설명하려 합니다. 첫째, 3.1 정신은 당시 독립선언의 명시험과 같이 민족자주의 정권을, 즉 올바른 권리를 누리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약소민족으로 보았던 일본 제국주의와 싸울 때 대대적으로 만만 년 동안 한 줄기의 혈연을 가진 우리 국민을 단결시키는 구호인 동시에 국제적으로 생활하는 한계 단위로서의 진실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도 한민족의 자주성을 말살 그대하고 소련의 지배 아래 수련은 공산 매국 소배와는 도저히 서로 용납될 수 없고 끝까지 철저한 수행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둘째, 3.1 정신은 후에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대의에 기초한 것이니 대개 민주주의는 대성의 존엄과 의사표시의 자유를 존중해서 정치, 경제상 모든 제도로부터 사소한 일상생활의 방식에까지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 인류는 몇 세대를 통하여 피를 흘리고 싸웠으며 지방도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의 존엄과 의사표시의 자유 앞에는 어떠한 독재나 강압이나 간섭이나 위협이나가 단연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한 수행의 역사 앞에는 이왕의 신권이 무너졌고 위족의 특권이 깨졌고 개인의 영웅주의가 거꾸러졌고 미국주의가 무너지고 패시스트가 파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회 앞에는 불행하게도 공산주의라는 칼을 쓰고 독재와 강압으로 모든 대성의 존엄과 자유를 불세우고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심판의 제국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인류의 자유에 대하여 이후로 도전하는 공산 제국주의야말로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가렴치하고 가장 포악한 국제적 강도인 것은 8.15 이래 더욱 6.25 이래로 우리 전 국민 공포들이 가장 절실하게 체험한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사 진행의 주인공 제도입니다. 이 민주주의 선으로 쓴 우리는 불패의 지위에 선 것이고 최후 필성의 지위에 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안에 대하여 전 세계 21개 국가가 무기나 기술이나 기타 물자로만 도와줄 뿐 아니라 전도 많은 못다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낌없이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도 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대개 독재주의나 제국주의는 그 출발이 우리에서 왔고 그 뿌리를 유지하고 독재를 지속하기 위하여는 끝이 없는 세계정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민주주의의 침략이 세계 어느 한 구층에서 성공하는 날에는 그 침략은 그 다음날 다음 나라로 또 옮겨서 전 세계를 뒷받지 않고는 말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 국민들이 모든 희생을 설계받으며 싸워서 이 악마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약소국민으로 인정해서 돕는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대인을 동정해서 돕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대의로 3.1운동을 미리 겪고 대한민국을 수립하였고 모든 정치 경제 지도를 민주주의의 기반에서 진행하는 민주국가인 저달입니다. 우리는 국내로 국민 다수의 의사인 민주주의가 아니고는 참으로 만인에게 행복의 기회를 골고루 주는 평등 사회를 건설할 수 없고 실제로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확인되는 데에만 전 세계 민주국왕의 군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나 만일 국민 대중의 기본 자유를 간섭하거나 위한하거나 협박하는 어떤 한 조짐이라도 있을 때에는 앞으로 우방의 원조가 끊어지고 하나로 국민 다대수의 평등한 행복의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게 돼서 곧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3.1운동 당시에는 우리가 비록 세계민주주의와 동행하였다 하지만은 우리의 운동은 직접 우방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고 민주주의를 위한 집단적 안전보장력도 확실히 못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연맹이 생겼으나 그 기관은 집단적 안전보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일본의 만주 침략, 세리의 에티오피아의 침략, 독일의 제군기와 라인 지구 진주 등등의 사실을 어지어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세계는 또 한 번 대화의 첨화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론으로 오늘날 민주열국이 한국에서의 공산 침략을 방지하지 못할 때에는 전 세계 인류는 또 한 번 1.3차 대전의 불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은 명백합니다. 이 세계적 위기에 당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관두에 섰는 우리 국민 동포 동지들은 밖으로 국제 정세를 밝히보고 안으로 조국 독립의 유일한 길이 국민 다대수의 뜻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실행하는 민주주의, 곧 우리의 일은 우리의 뜻대로 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유를 위한 전쟁 때문에 자유가 위축되는 일이 있다면, 민주를 위한 전쟁 때문에 민주가 위축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민족의 위기라는 굵은 신호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민주독립을 완성하고 밖으로 세계민주우방의 원조로 똑같은 수위를 보전하려고 하는 전 국민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는 열성으로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3.1절의 필요의 말씀을 끝내는 동시에 3천만 형제자매 여러분 동지들의 더욱 굳은 작성과 더욱 힘찬 분포를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